두근두근 오디오 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하이엔드 나라에서 만든 하이엔드 스피커를 소개하려 합니다. 덴마크는 예전부터 오디오 강국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달리를 비롯해 오디오 벡터, 베레센, 비에노, 코플랜드, 다인 오디오, 그리폰, 오토폰, 프라임웨어, 링돌프, 스타인웨이 링돌프, 시스템 오디오 등이 모두 덴마크 출신들이죠. 1970년대 흑인 뮤지션들이 비교적 인종차별이 덜한 덴마크에 정착했고, 이를 통해 음악과 오디오 산업이 발달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그간 만나봤던 덴마크 오디오 종사자들의 한결같은 증언입니다. 일례로 1973년에 나온 재즈 피아니스트 듀크 조던의 Fly to Denmark는 덴마크의 음악과 오디오를 상징하는 빛나는 키워드인 셈이죠. 1983년에 설립된 달리 역시 이런 덴마크 부심이 남다른 스피커 제작사입니다. 사명 달리 자체가 덴마크 오디오 파일 라우드 스피커 인더스트리입니다. 또한 일부 엔트리 모델을 제외한 스피커 대부분이 덴마크에서 제작되며 드라이브 유닛은 인하우스 제작임을 언제나 자랑스럽게 강조합니다. 설립자는 피터 링돌프, 스타인웨이 링돌프에 이어 클래스 D 앰프 설계의 대가 브루노 푸제이와 함께 퓨리파이 오디오를 설립한 유럽 오디오 업계의 대부, 바로 그 피터 링돌프입니다. 달리는 2012년 당시 플래그십 에피콘 8이 유럽 영상 음향 협회가 선정한 2012-2013 하이엔드 오디오 베스트 프로덕트 어워드를 수상하는 등 그 퍼포먼스를 여러 차례 인정받았습니다. 갈색의 페이퍼 펄프, 우드 파이버 진동판과 평판 리본과 소프트 돔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트위터 모듈은 이들의 빛나는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가성비 또한 달리에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인데요. 2014년에 론칭한 루비콘, 2018년에 론칭한 오베론 등이 대표 가성비 모델들입니다. 그러던 2022년 9월, 달리는 1억 원대의 플래그십 스피커 달리 코어를 발표하며 애호가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하이브리드 트위터 모듈과 7인치 미드, 11.5인치 우퍼 두 발을 단 높이 167.5cm, 무게 148kg의 초대형 플로어 스탠딩 스피커로 2세대 SMC 신소재 모터 시스템, 드라이버 유닛 쉴드를 위한 비자성 하우징 등 달리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달리에 초하이엔드 스피커 진입 선언과 같은 셈이죠. 이번 리뷰의 주인공 달리 에피코어 11은 플래그십 코어와 기존 서열 2위 에피콘 시리즈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설립 40주년을 맞은 2023년 9월에 등장했습니다. 코어에 투입된 신기술을 에피콘 시리즈로 트리클 다운 시키면서 7,000만원대라는 보다 접근 가능한 가격표를 달았죠. 달리는 달리 에피코어 11의 타사 경쟁 모델로 BMW 801 D4, 다인오디오 컴피던스 60, 캐프 블레이드 메타, 포칼 스칼라 유토피아를 지목했습니다. 달리의 이러한 코어 트리클 다운 전략은 계속해서 이어져 올해 6월에는 기존 서열 3위 루비콘 시리즈 상위 라인업으로 루비코어 시리즈를 론칭했습니다. 달리 에피코어 11은 4.5A 7유닛의 베이스 리플렉스 플로어 스탠딩 스피커로 높이 1602mm, 가로폭 422mm, 안길이 554mm, 개당 무게 75.6kg이라는 엄청난 위용을 자랑합니다. 실제로 보면 인클로저 마감이나 유닛 구성 등에서 럭셔리 기함급 풍모를 풍기죠. 공칭 임피던스는 4옴, 감도는 89dB, 주파수 응답 특성은 플러스 마이너스 3dB 기준 29Hz에서 34kHz이며 크로스오버 주파수는 170Hz, 370Hz, 3.1kHz, 12.5kHz, 권장 앰프 출력은 40에서 1000W에 달합니다.
유닛을 보면 가운데 중고음 유닛 3개를 위아래에서 우퍼 2개씩이 감싼 형태로 보면 됩니다. 트위터는 달리가 자랑하는 하이브리드 트위터 모듈로 가로 10mm, 세로 55mm 평판 리본 트위터와 1.5인치 소프트돔 트위터로 구성됐습니다. 또 이들 밑에 있는 6.5인치 미드레인지와 위아래에 2개씩 도열한 8인치 우퍼는 우드파이버 콘 진동판을 달았습니다. 후면에는 커다란 베이스 리플렉스 포트가 2개, 하단에 바이 와이어링 또는 바이 앰핑을 할 수 있는 바인딩 포스트 2조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인클로저는 18mm 두께의 MDF, 프런트 배풀은 40mm 두께의 MDF이며 특히 하이브리드 트위터 모듈은 다이캐스트 알루미늄 배풀에 수납되어 인클로저 공진을 확실하게 막는 역할을 해줍니다. 높이 조절이 가능한 스파이크 트리거가 장착된 바닥 스탠드도 다이캐스트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인클로저 내부는 브레이싱 패널이 투입됐고 내부는 공진을 막기 위해 역청을 바른 댐핑 패드가 부착됐습니다. 이제 유닛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3.1kHz부터 무려 34kHz까지 이어지는 고음역대는 에버케이 하이브리드 트위터 모듈이 책임집니다. 플래그십 달리코어에 투입된 것과 동일한 모듈이죠. 고음역대 시작점이 3.1kHz로 높은 것은 소프트돔 트위터 직경이 1.5인치로 넓기 때문입니다. 우선 3.1kHz에서 12.5kHz를 커버하는 소프트돔 트위터는 일반적인 1인치보다 넓은 1.5인치 직경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되면 방사면적이 2배 이상 늘어나 그 밑에 있는 6.5인치 미드레인지와 음향적으로 완벽하게 패턴 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터 시스템에는 구리 캡을 투입, 보이스 코일의 인덕턴스를 줄여 진동판이 리니어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그넷은 자속이 페라이트보다 훨씬 센 네오디뮴을 썼습니다. 소프트돔 트위터 위에 있는 평판 리본 트위터는 12.5kHz에서 34kHz대 대역을 커버합니다. 이처럼 초고역대를 낼 수 있는 것은 역시 리본 트위터 진동판의 얇고 가벼운 특성을 100% 활용한 덕분이죠. 음악 신호가 흐르는 보이스 코일이자 진동판 자체인 리본을 4개 투입했습니다. 평판 리본 트위터는 또한 청취 위치에 따른 소리 차이가 거의 없는 즉 오프 액시스 특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죠. 마그넷은 네오디뮴 아이언 보론 합금을 썼습니다. 6.5인치 미드레인지와 8인치 우퍼는 29Hz에서 3.1kHz 대역을 재생합니다. 미드레인지가 370Hz에서 3.1kHz, 우퍼가 29Hz에서 370Hz를 커버하는데 4.5웨이 구성이므로 우퍼 일부는 170Hz에서 370Hz 대역만 담당하게 됩니다. 미드레인지와 우퍼 모두 보이스 코일이 감기는 포머 재질로 달리코어에서 처음 사용한 티타늄을 썼습니다. 보이스 코일 직경은 미드레인지가 25.4mm, 우퍼가 38mm, 미드레인지는 6L 독립 밀폐형 챔버, 우퍼는 2개씩 각각 64L 베이스 리플렉스 챔버에 수납했는데 보이스 코일의 인덕턴스를 줄이기 위해 알루미늄과 구리링을 투입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역시 달리의 시그니처라 할 독특한 색상과 질감의 페이퍼 펄프, 우드 파이버 콘 진동판입니다. 달리의 콘 진동판이 전통적으로 짙은 갈색을 띠는 것은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진동판을 위해 투입된 우드 파이버 때문이죠. 자세히 보면 미드레인지의 경우 꽃잎 모양으로 5개의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는 무게를 1g도 늘리지 않으면서 원치 않는 공진이 일어나거나 분할 진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미드레인지와 우퍼에는 달리 코어에 처음 사용된 2세대 SMC가 투입됐습니다. SMC는 이들 유닛의 보이스 코일이 리니어하게 움직이게끔 달리가 개발한 특허 물질인데 달리에 따르면 2세대 SMC 투입으로 보이스 코일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와류 전류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2세대 SMC 투입 효과는 달리가 공개한 THD 그래프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봐주시죠.
철을 쓴 일반 유닛에 비해 1세대 SMC를 쓴 에피콘 8의 THD가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2세대 SMC와 알루미늄 구리링을 투입한 에피코어 11의 THD는 에피콘 8보다 더 낮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사운드랩스 시청실에서 들어본 달리 에피코어 11은 달리 스피커가 이랬던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악기와 보컬의 이미지가 또렷하게 핀포인트로 맺혔습니다. 스피커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넓고 깊은 무대가 펼쳐진 점도 인상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달리 코어가 포문을 연 달리의 신세대 하이엔드 스피커가 추구하는 지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에 낮게 그리고 얇지 않게 깔리는 질감형 저음과 깨끗하면서도 섬세하게 뻗는 피아노의 고음이 귀에 쏙쏙 박힙니다. 이런 게 과연 8인치 우드파이버 코누퍼 4발과 평판 리본 트위터의 힘인가 감탄에 마지 않습니다. 이 곡에서 다이애나 크롤의 치찰음이 거슬리기 일쑤인데 이러한 모습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파워앰프가 완벽히 스피커를 드라이빙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아이유가 최백호와 함께한 곡을 들어봤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큰 스케일의 무대가 등장합니다. 인상적인 것은 무대 앞이 투명하다는 것. 특히 기타 연주음은 풋사과를 베어문 듯한 싱싱함 그 자체였죠. 기타줄에서 음이 튕겨나가는 모습이 눈에 선할 정도니 말입니다. 이는 JAVS DDC와 DAC 역할도 크지만 달리 에피코어 11의 SNB가 뛰어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곡을 듣는 내내 청감상 개운하고 깨끗한 음이 계속됐고 아이유 솔로 파트에서는 그 뜨거운 숨이 훅 불어오는 듯 엄청난 실체감이 느껴졌습니다. 가슴을 한 얘기 한가 이 밖에도 여러 곡을 들어봤습니다. A.H. 레이먼의 데코이트 듀얼은 싱싱하고 탄력적인 북의 난타를 만끽했고 드레이크의 원 댄스는 그야말로 돌덩이 같은 저음에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앨리스 사라 오트의 쇼팽 녹턴에서는 흐느끼듯 연주하는 바이올린 소리에 침이 꼴깍 넘어가기도 했고 말이죠. 과연 달리의 서열 2위 스피커다운 퍼포먼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청명한 고음을 선사한 하이브리드 트위터 모듈, 질감과 리니어리티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우드파이버 콘, THD를 극도로 낮춘 2세대 SMC 등 공학적으로도 인상적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달리 에피코어 11, 이렇게 정리해보죠. 달리 에피코어 11은 달리의 하이엔드 사운드 진입을 세상에 알린
두 번째 신호탄이다.